지금 보실 공간은 제주 중부공원 제1풍경채 센트럴파크 전용 면적 119제곱미터 A타입입니다. 총 728세대 중 102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침실 3개, 알파룸 1개, 욕실 2개, 거실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우수한 일조권과 럭셔리하고 세련된 전용 면적 119제곱미터 A타입 발코니 확장형 모델룸을 함께 보시죠. 와, 대형 타입답게 현관부터 남다른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여유 있는 공간이라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먼저 현관 바닥은 포슬린 타일로 깔끔하고 깨끗한 분위기를 더해드렸고요. 또 침실과 또 주방 양쪽으로 연결되는 순환형 출입구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 쪽 입구에는 스윙도어가 있는데요. 거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주방으로 갈 수 있어서 좋고 주방 내부가 현관에서 바로 보이지 않는 점도 좋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신발장도 같이 보실까요? 넉넉한 수납 공간 덕분에 온 가족의 일상화부터 계절화까지 다양한 신발도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어서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현관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공간, 현관 팬트리입니다. 이 공간에는 시스템 가구까지 더해져서 다양한 생활용품과 취미용품까지 여유롭게 수납하실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활용해보세요. 또 세대 내부 가스, 조명, 엘리베이터 콜 기능 등을 한 번의 터치로 관리할 수 있는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어서 스마트하게 이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침실 쪽 입구에도 현관 중문으로 스윙도어가 있는데요. 디자인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소음과 먼지도 차단해주고 단열 효과까지 누리실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대형 타입답게 복도에도 팬트리가 하나 더 마련되어 있는데요.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버려지는 공간 없이 넓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시스템 가구 덕분에 청소도구나 생활용품도 실속 있게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깔끔한 공용욕실도 같이 보시죠. 먼저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는 거울 슬라이딩 도어 수납장이 보이는데요. 수납 공간이 충분해서 욕실용품을 여유롭게 수납하실 수 있고요. 매립형 콘센트와 드라이기 바스켓이 있어서 소형 미용 가전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반신욕도 많이 하시죠? 수납형 욕조에서 반신욕 하시면서 편안하게 피로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바닥은 미끄럼 방지와 일부 바닥 난방이 적용되어 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하고 안락함까지 느껴지는 침실입니다. 침실에 들어서자마자 창호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채광과 환기까지 완벽해서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붙박이장을 살펴볼까요? 옷과 침구류를 위해서 여유로운 수납 공간이 제공된다는 점이 참 좋고 침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서 더욱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또 각실마다 대기전력 차단 및 온도 조절기가 있으니까요. 에너지 절감 효과도 누려보세요. 이번에 보실 침실은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역시 큰 창호 덕분에 채광과 환기가 잘 되는 점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으로 천장에는 요즘 가정마다 꼭 설치하는 가전인 시스템 에어컨과 환기형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스템 에어컨 덕분에 무더위 걱정 없이 보내실 수 있고요. 또 환기형 공기청정기를 이용해 늘 쾌적한 실내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각실 내부 바닥은 광폭 강마루로 되어 있는데요. 내구성도 좋고 열 전도율도 좋아서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으며 집안이 넓어 보이는 효과까지 누리실 수 있습니다.
바라던 모든 것이 그대로 실현되어 있는 공간, 주방입니다. 주방 분위기, 조명이 큰 역할을 하는 거 아시죠? 제1풍경채의 조명은 주방을 더 예뻐 보이게 하는 마술을 부리는 것 같아요. 주방에 꼭 필요한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부터 보실까요? 꼭 필요한 가전이지만 인테리어와 어울리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는데요. 어떠세요? 주방 모드와 너무 잘 어울리죠? 또 꼭 맞는 냉장고장 덕분에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지는 것은 물론 추가 수납 공간까지 생겨서 알뜰하게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와이드한 아일랜드 식탁도 같이 보시죠. 주방과 마주하는 일반적인 아일랜드가 아닌 세로형 아일랜드 특화 설계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우선 수전이 있어서 조리대와 준비대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팝업 콘센트도 있어서 주방 가전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하나 더! 아일랜드장에 다양한 주방용품까지 수납하실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워지는 주방 가전으로는 우선 고급 레인지 후드와 인덕션, 스마트 전기 오븐도 있고요. 설거지 거리가 잔뜩 나와도 두렵지 않은 식기 세척기까지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주방 상판과 벽면은 고급스러운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관리도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방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공간 하면 바로 수납 공간이죠. 넉넉한 크기의 주방 상하부장에 많은 주방용품도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고요. 맞춤품 구조의 주방창을 이용해 환기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공간, 주방 장식장도 보실까요? 우선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주방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시스템 가구 덕분에 용도에 맞게 수납할 수 있다는 점도 너무 매력적입니다. 다음으로 다용도실은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하실 수 있도록 여유로운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보조 주방 가구가 있어 깔끔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 공간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또한 간단한 손빨래는 수전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형 타입에서 만날 수 있는 스페셜한 공간, 바로 알파룸입니다. 넓은 공간의 알파룸은 슬라이딩 도어로 공간 분리 효과도 주고 공간 활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고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홈트룸, 취미룸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타입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거실입니다. 크고 넓은 거실답게 창호도 채광과 환기가 잘 되도록 되어 있고요. 거실이 한결 더 밝아 보여서 참 좋네요. 또 깊이감이 더해지는 우물 천정과 공간을 밝혀주고 인테리어 효과도 있는 예쁜 조명 덕분에 거실의 매력이 한층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실에도 포인트 인테리어가 빠질 수 없겠죠? TV 뒷벽과 소파 뒷벽의 아트월이 세련된 느낌을 더해줘서 참 좋습니다. 또 복도 아트월도 보실까요? 거실 아트월과 함께 통일감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럭셔리한 무드도 누리실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거실 바닥은 광폭 강마루라 관리하시기에도 편리하고 오래오래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방문자 확인 및 방범, 조명, 가스, 난방을 스마트하게 원격 제어할 수 있는 홈 네트워크 월패드도 편리하게 사용해보세요. 부부 침실도 같이 보실까요? 여유와 품위가 느껴지는 공간으로 부부만의 개성이 드러나도록 꾸며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공간은 제1풍경채가 가장 세심하게 디자인한 공간 중 하나인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드레스룸의 정석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먼저 드레스룸은 양쪽에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 보다 세련되게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외출 시나 메이크업 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파우더장은 준비할 때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납 공간까지 있어서 미용용품도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풍경채 드레스룸이 더 특별한 이유가 바로 이 고급 시스템 가구에 있죠. 옷, 액세서리, 잡화도 구분해서 수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선을 효율적으로 구성하실 수 있어서 마음에 쏙 드실 겁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천정형 제습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습도를 늘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옷이나 가방도 손상 없이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공간은 부부 욕실입니다. 호텔 욕실처럼 잘 꾸며진 공간인데요. 거울도어 수납장에 욕실용품도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고요. 샤워부스가 있어서 물때나 습기 걱정 없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중부공원 제1풍경채 센트럴파크 전용면적 119제곱미터 A타입을 살펴보셨는데요. 전용면적 119제곱미터 A타입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멀티 수납의 끝판왕, 현관, 복도, 주방 팬트리와 유니크한 공간 디자인, 알파룸은 물론 완벽한 로망의 실현 드레스룸까지 제1풍경채가 꿈을 현실로 만들어드립니다. 제1풍경채의 더 큰 비전을 누려보세요. 감사합니다.